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금융투자분석사 과목을 처음 강의하게 된 박연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공부하실 과목은 세부적인 과목 중에서도 이제 그 저희가 공부할 부분은 이제 회계에 관련된 거죠.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때그때 진도를 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보셔야 될 과목은 이제 재무분석론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기업가치평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 시험을 보게 되는 보시게 되는 기본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회사에서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어떤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가 궁극적인 목표겠죠. 어느 기업이 좋고 어느 기업이 수익성이 좋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계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전 단계가 만족이 돼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재무제표라는 것은 우리 목적 자체가 회계사를 통과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주 세세한 회계 처리라든지 뭐 그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제외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 수업 에서도 그리고 시험에서도 기본적인 목표는요. 전반적인 재무제표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떻게 생겼고 그거를 우리가 만드는 목적이 아니라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 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토대로 만족이 돼야 두 번째 파트인 기업가치 평가로 가셔서 보다 직접적인 기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툴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인지가 되셔야 가능하다. 그래서 순서도 재무제표 먼저 보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목차를 한번 먼저 보실게요. 제목만 쭉 보시면 재무제표론 해서 챕터가 이제 7까지 나와 있죠. 기본적인 그 큰 우리의 주된 재무제표의 순서대로 나갈 거고 세부 내용은 이제 제가 한 챕터별 나갈 때마다 기본적인 재무제표 간의 연관성,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별도로.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두 번째 파트, 기본적인 기업가치 평가, 분석. 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앞에 재무제표론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세세한 계산 문제보다는 말 문제, 이론 문제 위주로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가치 평가에서는 조금 더 실무적인 계산. 상대적으로 재무제표에 비해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계산이라고 해서 막 복잡한 수학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 산수 개념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산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먼저 재무제표론을 나가볼게요. 여러분들 중에는 물론 이제 직장인 분들도 계실 테고 학생 분들도 계실 테고 여러 다양한 계층이 계실 테지만 그리고 또한 뭐 예전에 뭐 회계 원론 회계학 원론 정도는 배우셨다 또는 아주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기본적인 큰 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무제표 그 회계 쪽은 특히나 어떤 큰 틀을 잡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목적상 그런 의미에서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옛날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는지 또는 기존에 내가 까먹거나 아니면 예전에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기본적인 전체 흐름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죠. 2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의 개요라고 돼 있죠. 책을 하나하나 읽진 않을 거예요. 제가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체크해 놓으셨다가 그 부분 위주로 읽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페이지에 처음 회계의 정의, 항상 모든 면에선 정의부터 시작을 하죠. 첫 두 줄, 밑줄 쳐놓으시고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말문제 위주로. 회계란 특
특정한 경제적 거래에 대해서 정보 이용자, 동그라미 정보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정보, 합리적 의사결정, 동그라미, 그 다음 유용한 정보, 동그라미, 이 세 개가 키워드가 되겠어요.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떤 기업에 투자, 주식을 살까 말까라고 하는 게 결국 그 기업에 대한 투자죠. 살까 말까,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이런 걸 좀 보고 나름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투자 여부를 고려하라는 건데, 그 재무제표 자체가 내가 이 기업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는데 유용해야지, 쓸모없는 쓰레기 정보를 갖다 바치면 그게 투자 의사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용한 정보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누구 대상? 정보 이용자. 투자 여부를 고려할지 또는 다양한 이 정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셔서 3페이지에 그 양괄호, 아니 방괄호 1번의 회계정보 이용자. 아까 정보 이용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정보 이용자는 크게 두 가지 범주가 있더라.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업 내부 이용자. 그 다음 끝에 기업 외부 이용자가 있다.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하나의 특정 기업이 있을 때 그 기업의 내부에 속하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있고, 그 내부에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그 밑에 쭈르륵 읽어보시면 나오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임직원들은 매년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재무 정보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인센티브나 성과평가, 뭐 이런 것들이, 보너스 이런 것들이 우리 작년 1년 동안의 영업이익이 뭐 10%가 넘어갔을 때는 그 이익을 임직원들에게 프로피셔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여기 회사 임직원이라면 우리 회사 영업이익이 몇 프로인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런 이용자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고, 또 외부 정보, 외부에서 우리 기업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임직원이 아닌 일반적인 잠재적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 주식을 살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 기업에 돈을 꿔주려고 하는 채권자들이라든지, 그럼 이 기업이 주식 투자한다고 했으면 이 기업이 과연 미래의 주가가 폭등해서 내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건지 또는 매년 따박따박 배당이 들어올 것인지 궁금하겠죠. 채권자라면 따박따박 이자 제대로 들어오고 만기에 원금 떼이지 않을 건지 궁금하겠죠. 재무 정보 궁금할 거예요. 또한 과세당국, 세금 뜯어가려고 하는 국세청 있죠? 이 기업이 얼마 벌었는지 이익을 알아야 그 이익에 법인세율 때려서 세금 뜯어갈 거 아니에요? 궁금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부 및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있다. 쭉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 4페이지. 중간에 방괄호 2번 회계 정보 이용자에 따른 회계 분류, 그러한 정보 이용자들의 구미에 맞게 그렇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 제공되는 재무 회계의 그 종류를 내용별로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보다 보니 재무 회계와 관리 회계가 있더더라. 우리가 앞으로 쭉 이 시험을 통해서 공부하시게 될, 그리고 시험을 보시게 될 회계는 1번 재무 회계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기업은,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요새는 뭐 최근에 쿠팡도 미국 증시에 상장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쿠팡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 상장하길 택했어요. 국내 기업이 외국에 상장하기도 하고, 따라서 우리는 국내에 앉아있지만 국내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의 모든 전세계 기업들에 투자할 수 있는, 요새 글로벌 금융시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기업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기업들이 저마다 중구난방 자기 나름대로의 재무 정보 기준을 사용해서 막 중구장창 자기 좋다라고 그냥 부풀려서 재무 정보를 제공하면 신빙성이 없겠죠. 그리고 그 수많은 기업들의 정보를 우리가 비교 분석하고자 하는 우리 투자자,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도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비교 및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정한 공통화된 원칙을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재무제표가 바로 재무회계예요. 반면에 이 양괄호 2번에 있는 관리회계는 공통된 룰이 없어요. 그건 목적 자체가 이러한 공통된 원칙,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기업들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순수하게 우리 기업의, 예를 들어 내부 사장님이, 대표이사가, CEO가 이 기업이 어떤 경영 철학을 가지고 경영을 해 나가야 되는지
내가 필요한 정보는 기업마다 다 독특한 구미에 맞는 그 요구가 있겠지, 정보에 대한 욕구가. 그거에 맞춰서 그냥 사장님이 회계팀이나 기획팀한테, 이런 정보 한번 만들어봐. 라고 해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입맛에 맞게 우리 내부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기준을 정해서 만드는 거죠. 그건 외부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관리 회계죠. 따라서 우리는 뭐 관리 회계가 뭔지만 간단히 보시고 재무 회계를 앞으로 보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쭉 7페이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용어만 잠깐 보시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경제다. 그래서 각국마다 예전에는요. 한국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다르고 미국 회계 기준, 영국 회계 기준 다 달랐어요. 나라마다. 그러니까 점차 글로벌에 대한 국가 간의 그 경계가 무너지고 외국 기업의 투자도 늘어나는 상황에선 나라마다 다 회계 기준이 다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에 힘입어서 나라마다 전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지키는 회계 원칙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바로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시면 IFRS라고 보이시죠? 거기 이제 플레임도 나와 있네요. 국제 회계 기준.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보시게 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모든 대부분의 거의 90% 이상의 회계 시험들이 전부 다 IFRS를 기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러한 국제 회계 기준은 만국의 공용어가 영어죠. 영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회계 기준원에서는 그 영어로 된 원문을 원서를 한국어로 단순히 번역해서 국문으로 표시해 놓은 K 코리아의 K를 붙여서 우리나라 뭐 K자 앞에 심심하면 갖다 붙이죠. KIFRS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말이 채택이라고 해서 영어로 된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KIFRS를 배운다라는 거죠. 그것만 보시면 되고 이제 넘어갈게요. 챕터 2로 가실게요. 12페이지. 챕터 2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이제 본격적으로 전반적인 재무제표 세부적인 각계전투를 보시기 전에 계정과목별로 보시기 전에 먼저 큰 흐름에서 재무제표가 메인이 어떤 것들이 있고 각 재무제표들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13페이지에 뭐 복잡하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거 말고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월 1일이 있었어요. 뭐 2020년 작년이라고 가정해볼까요? 그리고 작년 말 12월 31일 있을 때 1월 1일 날 작년 1월 1일 날 나는 큰 꿈을 가지고 나 혼자만의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열심히 모아온 돈으로는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은행 가서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그럼 내 돈이 얼마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있었고 숫자는 그냥 간단히 해볼게요. 그 숫자 커봤자 뭐 정신 사나우니까 내 돈 100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자라네. 내 돈이 너무 적나요? 내 돈을 조금 높여볼게요. 내 돈 200원 있었고 부족하네. 은행 가서 대출을 100원 받았어요. 그러면 총 내가 사업의 운영,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자금은 300원이 되겠죠? 그 300원의 돈을 가지고 사업에 필요한 어떤 형태, 뭐 집기 비품, 사무실 얻고 직원 고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활동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그냥 과일 도소매업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과일 도소매업을 하려면 당연히 과일이 있어야 뭘 팔든지 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객들한테 운송해주기 위해서 차량, 트럭이 한 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와서 물건을 사고 나서 뭐 거스름돈도 줘야 되니까 뭐 약간의 현금 형태로 일부를 좀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뭐 등등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거밖에 없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 지났냐면 현금은 과일은 뭐 많이 있어야 되니까 뭐 150원. 그 다음에 차량은 130원어치, 현금은 20원어치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300원으로 이러한 형태의 자산을 사서 비즈니스를 스타트를 한 거죠. 그럼 당연히 이 왼쪽 합계와 오른쪽 합계는 일치해야 되겠죠. 내 돈과 은행 가서 꾼 남의 돈 합쳐서 300원이라는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자산을 취득한 거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금의 원천이 되겠죠? 내 돈, 남의 돈. 그 자금의 원천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유형의 자산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왼쪽 오른쪽 계속 그럴 순 없으니까 회계 용어로 바꿔서 써볼게요. 이쪽은 자산이라고 부르고 이쪽은 부채, 이쪽은 자본. 이렇게 부르기로 하고, 따라서 전체 자산의 합계는 부채랑 자본 합친 거랑 똑같은 거죠. 등식이 성립해요. 이건 회계의 불변 진리죠. 그 다음에 부채는 아까 제가 남의, 내 돈, 남의 돈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내 돈을 좀 유익한 말로 자기 자본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남의 돈, 남의 돈을 타인 자본이라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자본이 들어가서 이 자본이랑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자본은 부채에 대비되는 자본인 거고, 큰 틀에서 자금의 원천이란 말을 썼었죠. 내 돈, 남의 돈이란 뜻에서 이 자본이 여기 들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헷갈리지 않게 이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자본의 또 다른 별칭이 있어요. 얘를 순자산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순이라는 거는 net, 뺀 뺄 거를 뺀 나머지, 자녀의 개념인 거죠. 순. 얘는 자산은 결국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당연히 산수죠. 초등학생처럼 자본은 요거 이항시키면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 전체가 양쪽이 똑같은데 전체에서 이거 빼면 나머지 이게 도출이 되겠죠. 당연한 얘기. 이게 기본적인 구조고요. 이걸 우리는 앞으로 재무상태표라 부르기로 할게요. 혹시 옛날에 보신 아주 고리적에 보신 분들이라면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배우셨을 분도 계실 수 있겠네요. 대차대조표는 옛날 K-GAAP, 즉 IFRS가 도입되기 전에 부르던 용어고요. IFRS 되면서부터는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앞으로는 BS라고 그냥 쓸게요. 글씨가 너무 기니까 밸런스시요. 영문 이니셜은 그대로 통용이 돼요. 아직도.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사업을 시작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개념인 거죠. 이때까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성과가 있겠죠. 성과. 그래서 내가 총 1년 동안 발생한 수익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간 돈이 있을 거잖아요. 비용이 있겠다. 그래서 총 나의 이익은 얼마다? 용어, 수익과 이익은 달라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통용해서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익은 기본적인 매출이죠. 그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간 모든 비용들, 뭐 사무실 임차료, 직원들 인건비, 판매관리비, 뭐 등등 이런 거 있죠. 재료비 등등 모든 게 비용에 들어가요. 뺀 나머지가 순마진, 우리가 보통 마진이라고 부르는 이익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직장을 그만두고 또는 직장 다니면서 투잡으로 뭐 카페를 하나 뭐 운영하려고 한다. 근데 요새는 카페 그대로 통으로 넘겨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원래 운영하던 주인이 아 우리 회사 그 월 매출이 천만 원이래요.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매출은 매출일 뿐 비용이 1200이면 마진은 마이너스 200인 거예요. 이익은. 그래서 매출이 얼마인지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건 이익이 얼마 순마진이 남는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정을 또 숫자를 써볼까요? 수익이 장사를 잘해서 500만 원 벌었어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냐? 450만 원이 들어가서 순마진이 50만 원이 남았다고 가정해볼게요. 1년 동안 다 합쳤더니. 이러한 성과로 인해서 1년이 지났을 때 딱 스냅샷으로 시점 찍어본 기말, 1년 후에 11월 31일자에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요 성과로 인해서 이 연도 말에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자는 거죠. 은행에서 껐던 돈은 그냥 그대로 계속 이자만 내고 그대로 갚지 않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부채는 그대로 있고요. 현금도 뭐 기말 현재 똑같이 2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었다 가정해볼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때 과일도 150만원어치 있었던 거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차량도 130인 거 동일하고, 이게 동일하지 않다는 건 뭐 나중에 보면 말도 안 되겠다는 건 아시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모든 게 다 갖다 치고, 그 다음에 내 돈 처음에 자본으로 놓고 시작했던 거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죠?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하나 고쳐야 될 게 있죠. 이제 이건 똑같이 옮겨놓은 거에 불과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1년 동안 순마진이 50만 원 벌었어요. 50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 있을까요? 내 호주머니 있겠죠. 또는 내 금고에 또는 통장 안에 있겠죠. 어쨌든 나의 현금이 늘어나더라. 50만큼, 50원만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놓고 보니 이
이쪽 왼쪽과 오른쪽의 합계가 어그러져요. 이쪽은 합쳐보면 50원이 늘어났으니까 얼마예요? 350이 되겠죠? 근데 이쪽은 여전히 300이에요. 일치하지가 않네. 그러면 일치해야 되는 게 불변해지려니까 이쪽에 뭔가 조정을 해야 되겠네. 부채는 그대로니까 결국은 내 돈. 벌었으니까 장사해서 번 돈은 내 거죠? 남한테 줄 필요 없죠? 내 돈에 50만 원 더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여기 350으로 일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되게 쉽고 간단한 예지만 이 재무상태표라는 것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요때 시점과 요때 시점으로 사진 찍듯이 찍어서 우리 나의 현재 자산 상태를 부채 및 자본 형태를 나타낸 거고 이건 일정 기간 동안의 성과죠. 이건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서 IS라고 쓸게요. 그런데 요 제가 그냥 노란색으로 숫자만 썼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자본 파트에서 또 세부적으로 보시겠지만 요 자본을 두 개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본금이라는 것과 이익잉여금 성격이 달라요. 전체 큰 자본이라는 큰 틀에서는 같이 포함이 되지만 세부적으로 카테고리가 두 가지로 쪼개지더라. 자본금은 처음 스타트했을 때 내 돈 집어넣은 거 그대로예요. 하지만 1년 동안 장사를 통해서 내가 벌어들인 거 있죠? 그런 거, 그 이익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거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요거 50원, 요거 200원 해서 250원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라는 개념만 조금 여기서 익숙하게 해놓으시고 그래서 결국은 손익계산서가 있고 기초와 기말 1년을 보통 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단기, 차기 이런 거 할 때 기초와 기말 재무상태표를 연결시키는 재무제표가 바로 손익계산서다. 그래서 이 기간의 성과가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흘러가서 차곡차곡 녹아져 있는 거죠. 누적해서 쌓여져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재무제표인 BS와 IS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 13페이지 그림에도 나와져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 요 두 BS랑 IS 그 다음 또 하나가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변동표 요 네 가지가 기본적인 재무제표 재무에 대한 재, 어떤 집합 패키지의 표라는 거죠. 이 네 가지 재무제표를 앞으로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BS와 IS다. 이거 두 개 아시면 이거는 거의 거저먹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서 순서대로 이제 재무제표 중에 그 BS부터 이제 하나씩 보실 거예요. 세부적으로. 그런데 14페이지 넘겨보시면 세부적인 그 계정 과목별로 보시기 전에 큰 어떤 그 용어의 개념이랄까요? 이 재무제표를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큰 컨셉을 하나 좀 보시고 가자.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되실 거다라는 게 바로 14페이지 안괄호 2번 계속기업 첫 줄 밀줄을 쳐놓으시면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해야 된다. 즉 기업이 처음 창업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기업이 난 내년에 망하겠지, 난 안 돼, 난 망할 거야 라는 개념을 마음을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은 계속 내가 비즈니스를 영위하겠다라는 가정을 깔아야 앞으로 보시게 될 모든 회계 처리가 가능해져요. 예전에 보신 회계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 계실까 봐 혹시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차량 운반구 유형 자산이죠. 아, 안 배우신 분들은 괜찮아요. 나중에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차량 운반고는 처음에 130만 원 주고 샀으면 취득원가로 계산이 되지만 매년 기말에 뭐예요? 감가상각을 하죠. 감가상각은 뭐 사용할 걸로 예상되는 기간 내용 연수 동안 비용 조금씩 비용을 인식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에 망할 거라고 가정이 된다면 이게 내용 연수가 만약에 10년이라면 10년 동안 비용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망할 거다. 그러면 10년 동안 어떻게 비용을 인식하겠어요? 우리가 보시게 될 모든 회계 처리의 기본 가정이 바로 계속 기업이 충족돼야 가능한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양괄호 3번 발생 기준 회계. 발생 기준은 뭐냐면
이 수익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매출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매출은 고객한테 물건을 판 거죠. 그 매출은 500만 원이 계상이 됐다고 해서 그 말이 올해 1년 동안 우리 회사에 총 들어온 현금 유입액, 캐시 인플로우가 500만 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현금 장사만 100% 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외상 매출을 더 많이 하죠. 그래서 500이 발생됐다고 해서 현금이 500이 있는 건 아니다. 외상 매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은 실제 뭐 300이 될 수도 있고 4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출을, 수익을 기록할 때 실제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돈을 받기 위한 행위를 우리가 의무를 적절히 다 수행했다면 그리고 돈 받을 자격이 되고 회수할 가능성이 높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게 발생주의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정보 이용자, 특히 뭐 주주나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내가 주식이나 채권을 샀어요. 그랬을 때 뭐 따박따박 원금 및 이자가 상환될지 아니면 이 기업이 뭐 배당을 충분히 줄 정도로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손익계산서는 현금이 얼마 있는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현금 흐름표라는 별도의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정말 현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남았는지 얼마 나갔는지 그 캐시 인플로우와 아웃플로우 자체의 표시를 포커스를 두어서 작성해낸 재무제표가 또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현금 흐름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양괄호 5번 상계. 상계는 뭐 퉁친다는 거죠. 소위 기본적인 회계에서는 퉁치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아주 예외적인 거 빼고는 퉁치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두 줄 원칙적으로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구분하여 표시한다. 각각 다 인식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이 은행 거래은행이 뭐 한 두세 개 거래할 수 있잖아요. A뱅크에는 100만 원이 있고 내 거래은행 중에 A뱅크에는 100만 원의 통장 잔고가 있고요. B어카운트, B은행의 계좌에는 마이너스 50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도 내 계좌고 이것도 내 명의의 계좌예요. 그럼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으로 아니 다 통칭해서 이제 합쳐서 생각해봤을 때 여기는 캐시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합쳐서 결국 플러스 50만 원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50만 원이라고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지 마라. 요거 100만 원 자산에 그 다음에 부채 50만 원은 각각 별도로 인식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퉁쳐서 50 쓰지 말고 여기 100 부채 50 이렇게 각각 적으라는 거죠. 수익과 비용도 퉁치지 말고. 그 다음 15페이지 양괄호 6번 보고 빈도 프리퀀시죠. 얼마나 자주 재무제표를 보고해야 되는지를 보시자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첫 번째 줄 적어도 1년마다죠. 뭐 그 깊은 내용보다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보셔도 뭐 무리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양괄호 7번 비교 정보.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의 투자 여부를 고려할 때 금감원에 많이 들어가 보셨죠? 그 네이버에다가 뭐 이렇게 다트라고만 쳐도 바로 연결이 돼요. 링크가 돼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모든 회사의 이제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가 여기로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죠. 회사명 검색해서 누구나 볼 수가 있는데 공시가 된다라고 하죠. 이 어느 회사 뭐 대표적인 아무 내가 관심 있는 기업 찍어서 그 재무제표 감사 보고서 한번 다운 받아서 보세요. PDF로 다운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기업에 내가 관심 있는 기업에 뭐 작년 재무 정보를 보려고 한다. 그러면 X 2020년이 되겠죠? BS가 있고 뭐 IS도 있고 뭐 다쪽쪽쪽 정보가 있겠죠. 그런데 이 BS도 단기, 올해를 단기라고 불러요. 근데 2020년에 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쭉 밑으로 리스트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전기 한 줄 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재무제표는 그 당해 연도뿐만이 아니라 전 연도 것도 같이 비교해서 공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정보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 전기에는 뭐 자산이 이만큼이었는데 올해는 뭐 얼마 줄거나 늘었구나 바로 비교할 수가 있겠죠. 그게 비교 공시, 비교 정보예요. 그 다음에 첫 두 줄 보시라고 했었죠. 모든 금액에 대해서 전기 비교 정보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단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하다면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를 포함하는 서술형 정보라는 건 주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보고서 보시다 보면 재무제표 요 네 개의 재무제표가 본문이 쭉 나오고 재무제표 중간에 손익계산서의 뭐 매출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겠죠? 여기에 별표 해놓고 뭐 주석 1 뭐 이런 식으로 주석이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 본문에는 보시다시피 계정 과목 그 다음에 금액 딱 요것밖에 표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주구장창 서술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출을 뭐 1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쓰여 있으면 그 매출이 어떤 매출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그 사내 강의 같은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회계는 기본적으로 그 관련 기업이나 이런 관련 당사자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쉽게 하기 위해서 그 BTS의 소속사 빅히틴 엔터테인먼트의 재무제표를 다운받아서 그걸로 재밌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매출을 보면 뭐 공연 매출, 그 다음에 상품 굿즈 있죠? 굿즈 매출, 뭐 로열티 매출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서 매출을 구성하게 되겠죠? 하지만 재무제표 본문에는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석 각주 1 이렇게 해놓고 뒤에다가 서술형 정보로 주구장창 썰을 푸는 거죠. 그렇게 그게 바로 서술형 정보예요. 그 서술형 정보의 경우에도 비교 정보가 있게 되겠죠? 전년도에는 상품 매출 이랬는데 올해는 뭐 이렇게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양가로 8번 표시의 계속성. 재무제표 회계는요 기본적으로 뭘 바꾸는 걸 싫어해요. 중간에 바꾸는 걸. 퉁치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한번 올해 적용된 회계 원칙이 있다면 아주 큰 중대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앞으로 미래에도 쭉 일관된 원칙을 사용해서 하세요. 라는 게 표시의 계속성이죠. 그게 첫 두 줄이고요. 물론 아까 제가 모든 기업들이 다 공통적으로 따라야 될 룰이 바로 IFRS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몇몇 특정 회계 원칙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옵션을 몇 개 줘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잠깐 예를 들었던 감가상각이 되겠죠. 감가상각이라는 방법은 세부적으로 몇 가지가 있어요. 정액법, 정률법, 뭐 생산량 비례법,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감가상각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몇 개의 안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올해는 내가 정액법 썼는데 내년에 심심하니까 정률법으로 바꿔볼까? 그 다음 연도엔 다시 정률법 쓰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없게 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걸 바꿔버리면 지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그 자체가 손익에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뭐 여러 기업을 동시에 쭉 늘어놓고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한 기업에 대해서 과거 10년 동안의 추세 분석 이런 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과거 10년 동안 뭐 추세 분석 하려면 매년 동일한 원칙을 써야 비교가 가능하겠죠. 뭐 그러한 이유고요. 됐네요. 15페이지 넘어가시고 그 다음 16페이지 섹션 3 재무 상태표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 그냥 아주 그냥 좀 민망해 보이는 예를 통해서 재무 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연관 그리고 큰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다면 이 16페이지부터는 이제 첫 번째 재무 상태표부터 이제 딱 찍어서 요거에 대한 또 세부적인 조금 더 설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재무 상태표의 세부 계정 과목 별로 하나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16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